화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제법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명지대학교는 봄맞이를 하는 걸까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 총학생회 새로는 새로 온앤오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활기찬 캠퍼스의 현장을 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활짝 핀 꽃들이 반겨주는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는 이른 오전부터 이곳저곳을 바삐 누비는 학우들로 가득 찼습니다. 총학생회가 주관한 새로 온앤오프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본 페스티벌은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오전에 진행되는 새로 온과 저녁에 진행되는 새로 오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우들로 붐비는 운동장에는 단과대학, 학과, 학교 단체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부스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페스티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부스 체험을 통해 스티커를 모아 포토부스 사용권 및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신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스태프는 아니어서 즐기는 입장이었는데요. 다양한 부스를 체험해보면서 또 많은 학우분들을 만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작년에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는 봄축제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또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양한 부스를 또 학기 초반에 이제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새로웠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인문 캠퍼스에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올해 페스티벌은 피크닉존을 운영하며 학우들에게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달콤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치킨 및 무알콜 맥주, 무알콜 하이볼 판매, 폴라로이드 촬영 등 총학생회는 캠퍼스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유병진 총장님과 넷컷 사진 촬영, 푸드트럭 운영 및 제휴 협찬 물품 제공 등 다채로운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 날씨인 만큼 많은 학우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더욱 뜨겁게 보낸 이번 페스티벌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MBS 뉴스 심서영입니다. 많은 학우들의 열의로 페스티벌은 더욱 다채로웠고 이로써 명지대학교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명지대학교 학우 여러분께서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